트레이너가 뽑은 피지컬 갑 남자 스타 6위는 송강님입니다. 아, 송강님. 알고 있죠. 그쵸, 그쵸. 아, 저 어깨가, 와, 진짜. 최근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서 배우 한소희님과 찐 커플 케미로 열연 중인 송강님. 비주얼 커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 김재웅님, 주지훈님처럼 섹시한 배우가 되고 싶다던 그는 최근 파격적인 노출 등으로 숨겨왔던 섹시함을 마음껏 발산해. 맞아요. 침대 상탈하고 누워 계시죠.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뜨겁네요. 뜨겁다. 기계체조 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씨름 선수 출신인 할아버지의 골격을 물려받아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글썽부른 피지컬을 가졌다는 송강님은 DNA가 뭐 185cm의 큰 키와 긴 다리 와. 그리고 잔근육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예쁜 몸선까지 진짜 워낙에 좋습니다. 맞아, 저 발레하는 작품에서도 그야말로 흠잡을 곳 없는 몸매 소유자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는 데만 한나절이 걸릴 지경인데 길다. 오래 내려오네요. 저세상 비율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그리고 그의 피지컬 중에 제일은 바로 어깨. 어깨? 이 평양같이 넓은 어깨. 와! 이 수영선수. 진짜 수영선수. 아, 떨린다. 55? 55cm의 넓은 어깨 탓에 스타일리스트가 가져다준 옷이 안 맞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야, 55는 진짜 넓은 거 아니야? 그렇죠. 한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도 있지만 송강님의 피지컬에는 상상도 못한 비법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비법? 꾸준히 운동하시잖아요. 그 비법의 정체는 바로! 바로! 운동? 돈까스? 돈까스? 응? 자, 이제 돈까스를 먹어볼까요? 평소 공식 돈까스 러버 스윙스님 뺨치게 어우, 맛있게 드시네. 돈까스를 애정한다는 송강님. 아, 진짜?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겠지. 송강님을 봤다는 목격담이 떴다 하면은 돈까스집인가? 어? 돈까스집? 아, 진짜? 진짜? 어머. 돈까스를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몸에 가시가 돋습니다. 왠지 근육의 99%가 이 돈가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 송강님은 평소에 검도, 유도, 킥복싱 등을 즐겨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한때는 헬스 매력에 푹 빠져 무한 벌크업을 하다가 소속사의 만류에 못 이겨 현재 잔근육 피지컬에서 멈추게 됐다고 하죠. 야, 말릴 정도야. 아, 멈춘 게 그러니까요. 완벽한 피지컬을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식단 또한 엄청난 역할을 하죠. 중요하죠. 이 때문에 이제 송강님의 아침 일과 중 빠지지 않는 건 바로 운동 후 견과류 챙겨 먹기. 또 매일 저녁 식사로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는다고 밝혀 진짜 안 먹게 되는데요. 뻑뻑한데. 엄청난 식단 관리로 만들어낸 피지컬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르기 결실이네. 현직 트레이너들은 이런 송강님 몸매의 장점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근육을 꼽았습니다. 딱 워너비 근육. 55cm가? 키고 예쁜 송강아지 미모로 달달한 단맛. 송강아지. 짐승 피지컬로 매운맛. 번갈아 선보이는 반전갑 배우 송강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송강님만의 다양한 매력 많이 보여주길 바랄게요. 저 많이 지켜봐주세요. 트레이너가 뽑은 피지컬갑 남자스타 6위는 송강님이었습니다.